전선. 폴란드 전선에 우선 포함시킬게요. 어차피 다 폴란드로 갈 거니까. 아, 델라우치 그 총독 아들이에요. 그래요? 아, 경제법 바꾸자고. 그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선 지금 전, 귀갑 싸우고 있으니까, 지금 좀 올라갔어. 경군이 올라갔더니 쭉 올라가지. 좋아. 잘 싸우고 있어. 지형 때문에 공격방어 페널티가 있구나. 4개 4단. 8개 4단. 25. 포위 공격. 쭉쭉 밀어. 이게 그 차이가 크다. 와, 이거 차이가 큰데? 로코스옵스키. 공격의 방을 15% 올려주는 게 크다. 와우. 대박입니다. 근데 저희가 되게 모자랐던 게 저번에 왜 망했냐면, 1차 스탈린 때 왜 망했냐면, 일본에도 소모가 되고, 일본 쪽에서 소모가 되고, 여기서 독일한테도 소모가 되니까, 인력이 못 버티겠더라고. 한쪽에서는 버틸 수가 있는데, 양쪽이 소모돼버리니까, 예,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망했죠. 원래 인력이 더 나와야 되는데. 네 개 더 나왔네. 어, 전차도 나왔네. 전차 나왔네. 기가비한테 좀 더 만들어서 한 번에 옮겨줘야겠다. 자, 오스트리아 합병했고 5개년 계획했습니다. 병기 개발, 건물 추가. 딱 요거 하면은 되죠. 요게 마지막이죠. 병기 개발이. 나머지는 안 될 테니까 선전주지 안 찍었어. 병기 개발하고 요 네 개 찍고 PCDI 설립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 저는 너무 생각이 많나요?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됩니까? 극동이 너무 모여있다. 지금 여기가 전선이 너무 너무 모여있는데 너무 많아 병력이. 잠깐만. 더 퍼트려야 되는데? 라인 하나 더 찍어오면, 더 찍어주면 되죠, 이렇게. 어, 안 되나? 반반 할까? 반반? 반반? 좀 빼자고? 좀 뺄까? 더 밀 수 있을 것 같아서 빼도 될 것 같은데? 이거 누구지? 차르? 파시스트? 이 라인 짜기가, 이게 참 배틀플랜이 좋긴 한데, 이게 너무 좀 그래요. 엉켜버리면. 이렇게 하고. 조금 빼자. 아깝긴 한데, 빼서. 폴란드 여기도 모자라? 우선 가보고 여기도 좁아서 그래. 산지라 더 소모가 많은가요? 도착해보면 좀 다르겠죠? 예, 우선은 이렇게 놓고. 극동 자유해방전선? 잠깐만. 여기 우리가 먹고 싶은 데까지는 다 갔죠? 차르.
요놈 먼저 포위하고 라인을 좀 줄여주자. 라인을 극동 자유인민 해방전선? 뭔가 좋은 거는 다 붙였는데. 재능 있는 신규 장교. 자, 지금 69 경험치 들어왔죠? 아, 경험치 노가 다 잘하고 있어. 정비 중대. 뭐, 야포가 있으니까 있는 건 나쁘지 않은데, 굳이 필요는 없고. 기갑의 정비는 있어야 되죠? 기갑의 정비. 공병도 하나 더 할까? 하, 공병. 아니야, 공병 필요 없을 것 같아. 네. 아, 지금 내가 세이브 했나요? 세이브 안 했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 지구에 스탈린은 잘하는데? 저번 지구, 저번 평행세계에서는 망했는데? 이번 지구는 성공하고 있는데요? 그냥 쭉쭉 밀고 있어. 대박이다. 네 개 더 들어왔고. 보급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여유가 있습니다, 이제. 내격기 전투기 5000대 남았고, 내격기 800대, 전폭기 1200대, 수송선 13개 플러스 50차례 한번 쓰고 있고, 경전차가 2000대 모자르고, 지원장비 2000개, 차량화 300대, 보병장비 9000개, 견인포 2000개 비축. 야전병원 병참, 야전병원 병참은 추가해줘야 되죠. 됐고, 58 조금만 더 만들어라. 무릉무릉. 더 보낼 수 있나? 추가로? 안 돼. 지형 때문에 별로 잘 못 미네. 66%나 보정돼 있어가지고. 야전병원 됐고요. 통신은 별 필요 없죠? 앞선 기술 38년 야포의 전간기 견인포 하나 더. 그리고 여기에다가 야전병원 추가. 여기도 하나 추가해도. 예. 아, 자, 야전병 뭐지? 장갑. 아, 여긴 안 해도 되겠다. 이건 안 해도 되겠어. 네. 기갑엔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 몽강 자치형부 항복했대요. 비열한 몽강이 중국군의 압도적 전투 유린에 저항할 수 없다고 마오쩌 등이 발표했습니다. 내가 잡았어. 내가 잡아줬지. 니르브 한 거 하나도 없잖아. 자식들아. 베테랑. 베테랑 위가 뭐예요? 신인가, 신? 신급인가? 아, 여기 또 들어왔는데 이거 못 맞고 있네. 아, 진짜. 까깝하다, 아잉? 아, 진짜. 우리 라인도 너무 길어지고 있잖아, 지금. 기갑이.
기가비가 지금 줄으면 안 되는데. 아니, 나 혼자 일하는 것 같아요. 나만 야근하는 것 같아, 느낌이. 58%. 여기로 이렇게 쭉 뚫어버리면 되는데. 야, 독일은 공군 연구에 참여했다. 병기 개발 됐고요. 이제는 요거 철도망 개선, 해군 요런 거 다 할게요. 기반 시설. 여기를 내가 빨리 수동으로 먹어준 다음에 여기를 포위해서 다 전멸시키는 거야. 어쨌든 베이징을 찾았으니까 당분간은 버티겠네. 다 여기 모였긴 한데 그냥 지나가면 안 되지. 여기 들어왔는데 상륙을. 야, 이제 답답하다. 원광 자치 정보 다시 생겼는데. 이렇게 자 채굴됐고 1939년 8년 네, 연구 시간 줄여주는 거. 네, 중국애들 너무 못 싸워. 우리가 한국으로 해도 이겼잖아요. 그럴 정도야. 우리가 이길 수가. 할 수 있는 국가 제한은 없는데, 예, 여기 있는 국가 중 할 수 있는 국가 제한은 없어요. 한국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랄까, 정식적으로 제한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취급의 형편 없다 그럴까. 아이디어 같은 게 좀 범용인 것 같아요. 양산형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보면은 포위하자. 포위 아 보급이 없네. 차를 이게 뚫은 거 아니야? 아무도 없는데? 43 뚫었죠. 오케이. 자, 병참 중대 됐고. 38년 기갑 T-34 별로. 교리 됐고. 해군 앞선기술 해군 교리 현존 함대하고 있어요. 다 올릴 수 있죠. 잠수함 작전 먼저 합시다. 잠수함 작전. 공군 교리를 먼저 할걸 그랬나? IS-3 탱크요. IS-3 탱크? 7은 있는데? 7. IS. 7이랑 IS 있는데? 아, 주연전차 지금 할까요? 잠깐만, 요거 좀 개발하고. 그래도 스페인 내전이랑 중국 전쟁이 있어서 심심하진 않다. 진작 이렇게 싸울걸. 오케이, 싸먹었어. 끝났죠? 이거 다 전멸이야. 전멸입니다. 8개. 끝. 4개 사단. 4개 사단 여기 다시 밀어줘야겠다. 씨. 너무 못 싸워가지고. 아, 요거도, 요거 남았나? 여기 싸우고 있네. 8개 사단 가지고. 여기 싹 밀었고, 한반도 해방을 위해서 달리자. 서울로 달리자. 주코프가 서울 진입하자. 서울 진입작전.
전선을 여기 좀 더 펴주고요. 자, 됐고. 우리 경제 먼저 바꿀까요? 지금 우리가 평시 경제인데 제한적 동원령 정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전시 경제는 전시 경제도 나쁘지 않겠는데 아예 전시 경제로 아예 갈까? 소비자가 좀 주는데 예, 전시 경제로 아예 갑시다. 갈 수 있으니까 다 포인트가 150이니까 전시 경제로. 지금 이걸로 가기는 총동원령 가면은 징병 가능인구 줄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냥 전시 경제로. 건설 속도가 좀 많이 올라가니까. 네, 총동원령은 별로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세이브 파일 있던 거는 그거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거거든요. 총동원령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근데 안 좋더라고요, 별로. 야, 딱 붙으면 90%야. 와. 대행 공격력이 237이야. 장난 없는데? 235. 이것도 페널티 있는 거야. 경험치 50에 국가 15, 지휘관계수 40, 계획수립 번수 13% 해가지고. 하아, 주커프가 미쳤네. 이거 녹는 거지. 막 관통이야, 관통하고 있어. 밟고 지나가고 있어. 서울 진입하자. 서울 진입해. 근데 자꾸 라인을 자꾸 줄여줘야 돼서 귀찮은데. 지나갑니다.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로. 따르릉, 따르릉. 껴놨어요. 가고 가는 거죠. 국지비행. 언더 경험치 125. 병참은 아직 안 됐죠, 연구. 병참 됐구나. 병참 넣어줘야지. 병참 중대. 병참 중대가 좋죠. 병참. 됐어. 따드둥, 따드둥. 종신방어. 또련 WC 가능합니다. WC 한국으로도 돼요. 끝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번에는 좀 우리 코미테드는 많이 동료를 만들지 말고 그냥 다 우리 땅으로 만드는 스타일로 한번 가야겠어. 자, 6개 더 나왔고. 전차 2개. 기갑에도 넣어주고. 이게 T26이랑 BT7. 어우, 병력이 나오기 직전이에요. 지금 뭐가 모자른 거지, 그러면은? 보병 장비 됐고. 요거 지원 장비 두 줄 해야겠네. 견인포 두 줄. 차량화도 좀 모자르니까 두 줄. 전투. 나머지는 뭐. 전차 연구 아직 못 찍었어요. 서울로 가야 되는데 빨리. 그냥 속절없이 밀려가지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붙자마자 90점이야. 여기서 뚫어가지고 붙자마자 90점. 98점, 99점. 99점이잖아요. 뚫고 들어가면서 점수가 쭉 올라가. 23. 막 붙잖아, 여기가. 막 쭉쭉 올라가지? 88, 89, 90점, 91, 93, 94. 신규 장교. 80, 81. 얘들을. 우리 라인을 왜, 몽골 쪽을 왜 먹지?
아닌가? 먹은 게 아닌가? 먹힌 거 아니고 그냥 중국당이었나? 요거 빨리 먹은 다음에 이거 찾아줘야겠다. 어, 이거 밀고 있네요. 예. 밀고 있네요. 아초바연의 주꺼파 동급이거나 사기급 장군? 독일에 많죠? 독일에 뭐, 예. 제가 했던. 큐데리안. 예, 큐데리안도 있고. 예, 미국도 많고. 이게 경험치가 붙는 거라, 초반에 기갑 지휘자 있는 애들은 다 좋은 것 같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동양에는 클런 군단이 있었죠. 자, 정강기 견인포 됐고. 저, 우리, 중형? 중형 하나? 연구합시다. 보너스 있네요. 왜 밀리지? 아, 여기 좀 모자르네. 조직력이랑 없네, 별로. 빨리 밀고 도와줘야겠습니다. 저 아직 콘스탄티나한테는 안 붙어있어요. 기갑지휘자밖에 안 붙어있어가지고. 주코프는 6레벨 됐고, 혹한기 전문가. 전차 업 좀 해줄까요? 지금 사단 편제 같은 경우는 다 경험치 맞게 해줬는데. 아, 이제 중전차 나오니까 중전차 하나 더 만들고 더 하면 되겠다. 이거 모아놨다가 중전차 편제를 하나 만들면서 쓰죠, 경험치를. 이놈도 지금 여기 갈 필요 없이 여기를 끊고 여기를 먹으면 다 죽겠는데? 그래. 주코프 갖고 서울까지 갈 필요가 없고. 일로 뚫어서, 산악이긴 한데 뚫어가지고, 여기를 다 전멸시킬 수 있으면 좋죠? 만주를 해방하자. 근데 중국이 너무 커지는데? 자, 민회협정 됐고. 프랑스와 영국의 동맹선언, 영국의 병력 증강. 이거 저번에 우리가 이거 있죠? 놈들을 밀어낸다. 극지뱅 됐고요. 대양해군 합시다. 성공적 습격이 가능했대. 그 육군 경험치 10. 잘 되는구나. 저번에도 성공하더만 이번에 성공했네. 자, 이제 민간 공장 남아요. 됐다. 이제 민간을 뽑은, 민간 다 남으니까, 군수로 다 몰빵하면 돼. 군수 몰빵합시다. 군수 몰빵. 민간이 다 됐어. 전쟁 시작할 때까지 민간만 만들면 됩니다. 됐어요. 아, 이제 이거 이름 바꾸자고. 조선인민. 아, 뭐 조선인민 하니까 북한 같은데 꼭? 좀 이상하긴 한데. 북괴잖아, 진짜로. 근데 내가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내가 게임에서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맞긴 맞는 거야. 성구적 수청 됐네요. 스메르시 장웅 진입. 좀 많이 상했다. 회복을 좀 해야겠어. 어, 근데 왜 이렇게 안 나오고 있어? 뭐가 모자라? 지원 장비가
지금 다 나오기 직전인데 변비 걸린 듯이 뭉쳐 있네. 지원 장비를 그러면 네, 이 정도? 한 줄 하나 다 해야겠네요. 7,000개, 7,000개니까. 저기에 우리가 편제를 깔아준 게 많아서, 뭐, 여러가지 병참 부대라든가 깔아준 게 많아가지고 장비가 좀 많이 필요해. 싹 밀었어. 파시스트 애들 싹 밀었습니다. 깔끔하죠? 판도가 아까 좀 지저분하더니 깔끔해졌어. 아 진짜 이렇게 할걸. 아 진짜 저번 스탈린은 망했던게 영들력이 부족했어. 그 인민의 소리를 잘 들었어야 되는데 숙청만 하는 바람에 좋은 조언을 못 들어가지고 못 들었어. 80% 모신나강 모신나강 있나? 여기 그냥 이름이 왜 없다? 이게 좀 이것도 좀 아쉽지 않아요? 화기도 화기 이름을 좀 있었으면 좋은데 너무 다 퉁쳐가지고 화기는 화기라고 그래가지고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트로츠키 아직 암살 안 당했습니다. 트로츠키 죽었다는 얘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죽던지 살던지 뭐 이벤트에 따라서 나오던데요. 12시 50분이구나. 아 3때 나왔어요. 그랬나? 나 기억이 없네. 왜? 기억이 없지? 나 3는 했었는데 기억이 없다. 절단났으니까 난 우린 북으로 달려야지. 북으로 가자. 아 트로츠키 능력이 안 좋아요. 조선 해방은 좀 이따가 요거 만주만 정리하고 이따 할게요. 어차피 끝났어요? 밀었어요? 저 연상기계 됐고 보코와 연구 뭐가 되게 없다? 이거 조심해야겠는데? 박살내기 직전이야. 네, 조직력이 별로 없어. 라인을 다시 깔아줘야겠어. 모두 전투해서 밑에 거 지워주고 자 대항해군 됐고요. PCDI 설립합시다. 진도가 좀 빠르지 않아요 저거보다? 독일은 지금 뭐하고 있지? 우리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 동안에? 아 이제 폴란드 그거 요구하겠네. 슬로바키아 요구하고 자 잠수함 작전 됐고 잠수함 봉쇄 중국 자원병에 보급이 없구나. 다시 찼어요 다행히도. 4개는 오케이 여기도 끝. 다 일로 들어가면 되겠죠?